지금 문제는 9번까지는 다 풀었죠. 10번으로 이제 가는데 넘겨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일단은 페이지 12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현금흐름 수지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100% 시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뜹니다. 영업수지 계산은 무조건 뜨기 때문에 여기 현금흐름하고 또 이제 계산 문제랑 같이 이제 보는데 그 계산 문제가 똑같이 이제 제 마지막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제 풀어드리는 거로 가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요, 돈이 들어온 거 나가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현금 수지를 측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왜 가공기 유무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암기를 하시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전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합니다. 총 투자액이 되겠죠? 총 투자액이 되고, 자, 10억이 내 돈이어서 10억은 지분 투자액이 되겠고요. 지분 투자액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리는 거는 저분이 돈을 빌려준 게 은행이죠, 그죠? 저당 투자액이 저당 대부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처분도 하죠, 그죠? 취득, 운영, 처분. 취득해서, 그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처분하죠. 그래서 운영소득을 이제 우리가 소득이득, 임대료를 받죠. 매년매년. 처분은 양도 차익, 자본이득이 딱한 번만 맞는 양도 차익을 얻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임대 단위수를 구합니다.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한 게 가능총소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 단위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5칸이 임대 단위수라고 한다면 하나 채웠을 때 임대료가 100원에서 우리가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가 영업수지의 계산입니다. 영업수지 계산. 영업 현금흐름의 계산인데, 자,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공기를 유용순이 만들었죠. 가공기 유용순. 부세, 영세. 자,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가가 뭐죠? 가능 총소득, 그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곱한 게 가능 총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전체적인 다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자가 해주신 내용을 좀 갈게요. 영업수지는 보유기간 동안이고 밑에 가능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단위당 면적당 초정 임대료를 곱한 거죠, 그죠? 임대 단위수를.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라는 거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줘요. 공실이 될수 있고 및그 다음에 불량부채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충당금. 그래서 우리가 불량부채를 대손 충당금. 그래서 불량부채는 뭐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를 얘기하죠. 그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자, 요거는 그냥이요, 임대료 외 소득이에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비가 되겠죠.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영업 외 수입. 자,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게 유효죠. 유효. 유효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이 되고. 경비를 내야 되죠. 그죠? 영업 경비가 내고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오고 부채 서비스를 뺍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금 상환분에다가 이자 지급분을 더하죠. 또 이게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왔었어요. 저당 지불액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후가 됩니까? 세전이 됩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되고요. 현금 흐름이라고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능 총수에서 공실,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익을 더한 게 유효 총수세 되겠죠. 넘깁니다. 운영 경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갖고 보는데 일단은 순서를 한번 볼게요. 빼는 그 공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공제 순서를 본다면 자, 그냥요. 경비부터 내요. 경비를 냈고 빚을 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부채를 뺀 다음에 뭘 빼죠? 세금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 내고 부채 갖고 세금 낸다. 그래서 우리가 비비세 막 제가 비비면 네 살이 빠지죠. 그죠? 영업경비가 나와요. 시험 문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건 유지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관리비 들어가죠. 지금 126페이지 보고 있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그냥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화재보험료도 들어가죠. 소멸성,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들어가는데 자 지금서부터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자 암기한다는 것보다 아까 공실 및 불량부채가 공실 및 대손충당금인데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또 빼주면 안 되잖아요. 부채서비스에서 나중에 빼줄 거죠. 소득세도 빼줄 거죠.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에 부채서비스액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소득세도 안 된다. 법인은 법인세 내고 개인은 개인은 소득세 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부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나요? 감가상각비도 건물의 감가거든요. 건물의 감가. 그럼 감가상각비도 실제 현금흐름이에요. 이건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상각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흐름 분석이 제외되죠. 그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소유자의 급여나 개인적인 업무비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여러분들 시험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동안 공부량이 하루하루 그냥이요. 공부량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수님 왜요? 수업시간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 이렇게 하나씩 흘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가라 그래서.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죠. 공부량이 증가되죠. 그죠? 그러면 공부 감소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공이 뭐예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가요. 최서비스에 소가요. 소득세 감이요. 감가상각비 이렇게 네 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원금상환액과 뭐를 더한 거죠? 이자지급분을 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자체가 알아두기 보시면 세금의 계산이 포함되면 우리가 가세가 되고 빼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 충당금이라는 건 에어컨, 세탁기 등 일정 시설을 일정 기간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적립을 해놨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이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걸 교체해주면 그럽니까? 건물의 가치를 좀 증진시킵니까? 그러니까 자본비 지출로서 영업경비엔 포함되지만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비에 뺐던 걸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은 자 우리가 그 영업소득세 계산은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순영업소득도 시작하는 것만 감정 노인중개사 나왔었어요. 다시 순대이감, 세대원감, 아까 순소득으로 가는 거를 이제 암기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자,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요. 그럼 연말정산 같은 거 하는 경우는 그럽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경비 처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가 많이 받았을 때 세금을 덜 내거든요.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뭐 없어지거나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까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흐름이에요? 장부상이에요? 그럼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는 내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냥이야 공제하겠다는 거야.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는 가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자 지급분, 이자 지급분은 이자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죠.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에서 감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대체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이요. 과세가 돼요. 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원금이 상환된다는 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내 지분으로 가지고 온 겁니까? 10억에서 5억 빌리면 내가 5억만 갚으면 되잖아요. 5억이 내 돈으로 된 거죠. 내 가치를 올린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그냥 다 공제가 안 된다. 과세를 해서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우냐. 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도 좋은데, 그죠? 많이 걷으려고 하잖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이건 감면됩니까? 그럼 건방지잖아, 얘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 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얘는 아주 겁도 없이 세금 공제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따라서 감히. 그럼 빼주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 감히 어떻게 한다? 빼줘요, 빼줘. 감히만 빼줘요, 감히만. 따라서 감히만 빼준다. 다른 거 안 빼줘요. 감가와 이자만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대 이감이 나오든 세대 원감이 나오든 뭐만 뺀다. 감가와 이자만 뺀다만 머릿속에 두세요. 오케이? 우리가 대체충당금이라는 거는 아까 경비에서는 포함됐지만 다시 공제를 해주겠다. 우리 가세를 하겠다는 거고. 자, 우리가 이자는 빼주죠. 그럼 이자 지급분은 빼주고 모두 빼줘요. 감가 상각에. 그렇죠? 생각해. 그럼 세법 시간에 과세소득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죠.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가 된다는 거죠. 영업소득세. 자, 근데 이거는 그냥요. 세전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로 시작한다는 거는 아까 순소득과 세전 차이점은 부채 서비스의 원금과 이자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일로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빼줬죠. 대체 충당금은 더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보시면. 자, 이자는 빼줬는데 또 빼주면 이중으로 빼줘요. 그럼 그게 됩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주고. 원금은 빼주면 돼요? 빼주면 안 돼요? 근데 뺐죠? 그럼 그냥이야? 다시 더해야 돼. 그 원리예요. 그죠? 원리.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솔직히 어렵죠. 그죠? 이게 원금 상환분이 됩니다. 원금 상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똑같아요, 이거는. 그럼 감이만 빼주니까 감가만 빼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자고 얘가 원금 상환분이면 요게 다르죠? 그래서 따로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럼 순대이감에서는 뭐만 빼줘요? 감이만 빼주는 거죠. 세대원감에서는요? 감감 빼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감이가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순대를 사가세요. 그래서 자녀분이 한 4명이 계시는데 한 자녀가 계속적으로 순대를 혼자서 다 처먹어.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히. 다시.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히. 다시 순대 감히. 뭘 빼줘? 감히를 빼줘.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가는데 잡을게요.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죠?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경비를 빼면 순이 나와요.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 자, 빚을 아직 안 뺐죠? 근데 빚을 빼면 세전이 나와요. 그럼 세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후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풀었던 건데,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소득이 커요? 자, 이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게 크죠? 근데 그냥이야 빚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 얘가 세금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라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높은 게
지금 프린트로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아까 9번 문제까지 풀었죠. 10번 문제만 풀어봅니다. 스타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순소득을 이제 구하잖아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자,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가능, 지금 이 문제 순소득 산정이에요? 무슨 소득 산정? 여기까지 산정이에요, 여기까지. 아, 이거 좀 봐요. 여기까지 산정하려면 위에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서천이. 그냥이야, 임대료 알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영업에, 자, 영업소득세 알 필요 있을까? 영업소득세, 영업세.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안 내도 되잖아. 미치겠어. 자, 재산세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재산세 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지만 경비에서 빼잖아. 그럼 산정해야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는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리을의 이자와 지읒의 원금은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분위기 안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봐봐. 나 처절하게 예구하는 거잖아. 이게 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대답은 잘해. 얘도 없잖아. 근데 임대료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영업의 수익도 알아야, 알아야 되고 영업경비에 있는 재산세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왔네. 나 아까 어디까지 갔었지? 이자하고 원금까지 갔었지? 영업의 수익도 알아야 되잖아. 공실도 알아야 돼. 이제 왔네. 그분이 왔네 이제. 화재보험료 알아야 돼. 왜? 영업경비에 들어가니까. 아, 좋은 문제야 이거. 감가상각비 몰라보죠. 예,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경비를 우리가 포함 안 시켜도 되잖아.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소득은 정확하게 영업경비까지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야. 그죠? 가죠. 임대료 수입 영업소득세 화내는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 여기서 옆에 있잖아. 몰라야지? 재산세. 알아야 돼요. 왜요, 왜요? 포함되니까. 같이 가자. 나고자 없이. 이자. 왜? 밑에 있잖아. 언제 막 지적을 하시네. 영업의 수익. 알아야 돼요. 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공실. 알아야 돼요. 왜? 산정이 되잖아요. 화재보험료. 왜? 여기 포함되니까. 그렇죠? 나 짜증내지 말고 굉장히 좋은 문제야 이거. 감가상각비. 왜? 영업경비에 차감되지?
원금. 뭐라고 대신해요? 맞는 것만 얘기해봐. 임대료 수입, 재산세, 영업의 수익, 공실 및 대출, 타자문료, 공실 및 대출 관계자. 찾았습니까? 실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뭘 어려워.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그런 거지. 나 환장하네 진짜. 임대료 수입 몰라야 돼 알아야 돼. 환장하네 진짜. 영업소득세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환장하네 진짜. 재산세 알아야지만 예산정하지. 이자는 몰라도 되잖아. 계속 하니까 안 해 이제. 영업의 수익 알아야 되지. 공실 어이지 않네. 화재보험료 알아야지 빼주지. 감가상각비 몰라도 되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제 왔다 왔다 왔다. 원금 이자 몰라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 보세요. 재밌는 게 역까지 산정하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순영업소득 산정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높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그치? 그럼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돼? 유효가 나와야 돼? 기도하자. 왜냐면 영어만 알면 되잖아. 아따 죽겠다. 그죠? 근데 예를 낼 가능성이 큰 게 영업경비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두 가지 나왔어요. 유효로 나온 적도 있었고 순소득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순소득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가 안 들어갑니까? 아, 그래서 이자 비용만 포함되지 않는다만 쉽게 나왔는데 제가 돌려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낸 거지만 아주 잘했다고 난 봐. 그죠?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영업경비까지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시 할게. 유효까지가 나와야 돼? 순소득까지가 나와야 돼? 내 의미를 몰라 지금. 유효, 유효. 순소득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전까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지.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두 개 나와. 이거 두 개. 두 개. 얘나 아니면 얘 나와. 알겠죠? 그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여러분들이 갔다가 이제 지금 막 어렵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란 말이야. 공부를. 예. 30회 때는 그때는 이건 출제가 안 되고 다른 것들을 물어봤는데 매년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의무가 있는 게 순소득은 영업경비까지 산정하니 네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알고 있느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10번처럼 나오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로치고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셨나? 그 다음에 11번은 계산 문제인데 이 11번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 문제 11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계산 문제 중에서 간단한 계산이 있었어요. 몇 번이었냐면 페이지 우리가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 7번. 7번 찾으셨습니까? 7번은요.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820 나오면 8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푸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11번 문제는 딱 봤더니 그냥이야 머리 아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7번 문제는 우리가 차 안에서 땡기는 거라든지 입지 계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바로 푸는데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이 1분을 넘어버려요. 그럼 40번 문제 중에서 그냥요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풀어드리는데 이건 가공기 이용순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만점 맞으려면 힘든 거죠. 대답 좀 해봐요. 아까 8.2%는 반드시 그럼 아까 8.2% 그것도 찍어야 돼? 그런 데서 점수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계산 문제가 한번 어렵게 나왔어요. 한번 들어봐. 어렵게 나왔는데 그 사람 점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걸 한 10분 동안 푼 거야.
답이 틀렸어. 그 다음에 다른 걸 못 맞춰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땐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가족 오락관 아세요? 어? 그거 있잖아. 이게 뭐 하면은 뭐 팩스 이랬잖아. 알아요? 그 만약에 11번이 나왔어. 그냥 야 패스야. 패스지. 그 한 뭐한지 아시? 그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족 오락관처럼 내가 딱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 넘겨. 어? 아까 7번은 풀고. 그래서 11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안 풀겠다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계산 문제는 재수생들도 잘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못 잡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가공기 용수를 막 대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남을 때 푸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스타트. 한 1분 넘게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스타트. 풀라고요. 아니 풀어줘 그러면 본인도 풀어야지. 풀어드릴게요. 다음 임대주택 1년간 운영시적에 관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 틀린 것은 호당 임대료가 600이죠. 임대 가능 호수가 45죠. 그럼 가능 총소득이 2억 4천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공실률이 10%라는 건 가능에다가 10%를 때려버려요. 2,400만 원이 공실이 되겠죠. 그러면 유효가 2억 1,600만 원이 되죠. 그래도 얘가 양심이 있었던 게 1,600만 원이 운영비용을 낸 거는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2억이. 그런가요? 네. 2억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2억에다가 9천을 빼면 1억 1천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아까 순대감이 아시죠?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2억. 그런가요? 그 다음 이자가 2천이고 감가가 1천이죠. 그런가요? 그냥 그렇다고 하죠. 이게 3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2억에서 이자와 감가를 빼면 1억 7천만 원이 가세소득이 돼요. 그런가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자. 순소득이 2억인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자 융자자가 2천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감가상각이 1천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3천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2억에다 3천 빼면 1억 7천만 원이 과세 소득이 되겠죠. 그죠? 세율이 30%죠. 0.3이니까 5,100만 원이 되겠죠.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니까 세후가 5,900이니 틀린 건 4번만 틀렸죠. 그죠? 영업소득세가 5,900이 아니라 5,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갑니다. 이리 와보세요. 펜 놓고 해설이 있으니까. 이거 2억 4천 아시겠죠? 10% 2,400이죠? 그럼 2억 1,600만 원이 유효총소득이겠죠? 뺐죠? 얼마 나왔어요? 2억. 아까 여기 원리금이 9천이잖아요. 그럼 1억 1천이 세전연금세가 되겠고요.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2억서부터 시작하죠? 이자가 2천. 감가가 1000. 빼주죠? 그럼 1억 7천. 30%니까 5,100만 원. 그럼 5,900이 세후니 영업소득세는 5,900이 아니라 5,000이 아니라 5,10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졌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냥요, 제끼셔야 돼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출제는 돼요. 출제는 되는 게 한 70, 80%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꼭 염지,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건드리는 걸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다 풀었죠? 네. 그러면 이제 지분 복귀액만 계산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 저자가 쓰신 127번의 예제 문제 있죠? 네. 찾았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 내준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도, 그대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126페이지에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매각은 그냥요, 처분시예요. 처분시. 그래서,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아시죠? 자, 이거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이걸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 순서입니다. 순서. 자, 그래서 따보세요. 경비 내고, 부채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럼 경비를 내면 순이라는 게 나오죠. 부채 빼면 그냥입니까? 세전이 나옵니까? 세금을 내면 세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현금 흐름에 빼는 게 가정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지분이 복귀한다.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도 하고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하고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어요. 매각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제 시작이 매도. 자, 우리가 봐봐. 만약에 20억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럼 20억 때 그냥이요. 내 지분이 들어갔죠? 그러면 운영 때 지분이 들어와요? 처분 때 들어와요? 그럼 20억에 처분 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서 처분 때 들어오죠? 처분 시 현금 수지라는 거죠. 매각에. 자, 그러면 그냥이요.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합니다. 빼는 거 똑같아요. 뭐부터 내죠? 경비부터 내죠. 그죠? 그래서 매도 경비. 중개수료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매도 가격을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총 매각대금. 자, 그럼 경비 낸 다음은 순이죠. 순 매도액이 되고. 그 다음에 뭘 빼겠어요? 자, 근데 뭐냐면, 자, 10억을 빌려서 5억을 갚았으면 아직 5억은 상환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자, 상환입니까? 미상환입니까? 미상환의 저당 잔금이죠? 저당 잔금. 저당 잔금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세전이 되겠죠?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자, 세전 매각 수지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나옵니다. 지분 복귀액. 매각 수지도 맞는데, 매각 현금으로는 지분 복귀액 나오고. 자본 이득세라는 게 있나요?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세후가 있죠. 그럼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총순전후로 암기를 하시고 매순전후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냥요. 경비부터 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는 그냥입니까? 영업이라는 게 붙습니까? 여기는 매도라는 게 붙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빚도요. 여기는 부채 서비스를 빼주는 거죠.
근데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요구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세전현금 수지인데 여기는 세전진복계 매각 수지죠. 근데 여기 세금은 어떤 세를 얘기합니까? 영업소득세. 여기는 자본이득세, 양도세를 얘기하죠.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잖아요. 10원 빼면 80원이죠. 10원 빼면 70원이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매도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얘는 큰데, 자, 그냥요,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이 안 날 수도 있죠.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 가지고 가진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다 헷갈리니까 먼저 가는데 페이지 가십시오. 페이지 가시면은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승수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분수가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총소득이 내려가거든요. 찾았죠? 그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건데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가나요?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세전하고 세후는요? 지분투자액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찾죠? 그죠? 그 원리를 여기서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순영업소득까지는 아직 빚을 뺐어요? 빚을 안 뺐어요? 안 뺐죠? 그럼 전체적인 투자액으로 대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투자액으로 가서, 자, 통투자액이 20억이라면 순소득이 2억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총투자로 계산하는 거죠. 대답해 주시죠. 여기는 그냥입니까? 빚을 뺍니까? 뺀다는 거는 내 돈 대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으로 가요? 내 돈 10억으로 가요? 10억이 깔린 다음에 2억에다가 이자를 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로 가고요? 총투자로 가고 전후는 뭐다? 지분으로 가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서. 여기 빚 뺐어요? 안 뺐어? 뺐어? 안 뺐어? 그럼 아직 돈이 빌리지 않았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냥이다 전체로 간다. 전체 20억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럼 20억 대비 2억으로 가니까 총 투자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이야 빚이 있어. 빚이 있다는 거는 10억을 빌린 거죠. 그럼 내 돈이 얼마야? 10억 대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억에다가 부채 서비스 빼는 거죠. 그러니까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에? 총. 전후는? 지분 투자로 계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128페이지에 총순까지는 어느 게 올라가요? 총. 전후는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총순까지는 어느 게 올라가요? 몰라요? 여기서 총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거죠. 다시 갈게. 오버타임 갑니다. 순소득까지는 그냥입니까? 빚을 계산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소득까지는 전체적인 투자로 가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빚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20억 대비로. 그런가요? 네. 그럼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에? 총투자로 계산하는 거죠. 빚을 뺄 필요가 없다니까. 아, 아시겠어요? 네. 여기 그냥 빚이 있어. 빚이 있어요. 빼야지. 네. 돈 빌린 거죠. 네. 20억 들어가서 내가 10억 들어갔어. 10억 들어가서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총순까지는 총, 전후는 지분이 올라간다는 거 가야 다음 시간에 그 승수법을 암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머타임 그냥 세뇌 교육한다. 여기까지는 그냥이야 빚이 없어. 정말? 빚 빼주면 난리 나. 응? 그럼 빚 빼주면 돼? 안 돼? 그러면 그냥 20억으로 가는 거고. 응? 빚 빼줬지? 아, 여기 빼줬잖아, 여기. 빼줬잖아. 빼줬다는 건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 10억이 들어간 거죠. 이건 안, 전체적인 거에 들어간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 총.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승수법은 그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스타트 끊거든요. 이해하셨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